수급 단타장이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매매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이제 하츠인데요. 매매 내역들을 보면은 위닉스랑 하츠를 매매를 많이 했는데 미세먼지 관련주들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면은 4월 이제 15일에 들고 있던 물량을 이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4분에 9,650원에 520주를 이제 매도 주문 넣었다가 이제 절반 정도 체결되고 나머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했네요. 보면은 이제 신규 매수한 가격이 이제 만 원대죠. 만 50원이니까 만 원은 라운드 피겨가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했지만 이제 깨고 내려가니까 이제 손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츠 보면은 이제 만 원대가 좀 중요한 가격이었죠. 4월 12일 이제 이 가격대죠. 만 원에 그어 보면은 이제 깰것 같지 않은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지선, 지지선, 여기도 지지, 하지만 한번 깨고 내려가죠. 그리고 지지선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걸 다 버틴 거죠. 단순하게 여기만 봐도 지금 저가가 마이너스 8%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종가가 6.15%라서 손절 2%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여기에 이제 또 지지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버텨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건데 다행히 이제 4월 16일에 여기서 멈춰졌죠. 이 가격대에서 대략 8,600원 이 가격대에서 멈춰줬습니다. 멈춰주고 다음 날에 이제 이렇게 반등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겠죠. 9,650원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5일에 하츠 10시 4분에 이제 9,650원에 매도를 하죠. 520주.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조금 조금씩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잡아먹었는데, 또 뱉어냈죠. 520주 방금 채워줬죠. 이제 뱉어내는 모습 하나 보고, 이제 수급단타장님은 이제 매도를 여기다 걸은 겁니다. 보면은 이제 호가창이랑 차트 상에서 수급단타장님 매수 매도는 예술적으로 좀 깔끔하게 되는 편입니다. 방금도 이렇게 뱉어내는 거를 보고 이제 바로 이렇게 채우고 매도하는 타점도 9,650원이죠. 여기서 보면은 9,650원 여기서 이제 한 거거든요. 매도를. 상당히 깔끔한 가격대에서 여기 시가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가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점 징후를 파악하고 매도를 한걸알수 있고요. 나머지 물량은 체결이 안 돼서 이제 또 취소합니다.
그리고 12시 31분에 9,550원에 261주를 매수합니다. 차트를 먼저 살펴보면은 9,550이면 이제 이런 가격이거든요. 12시 31분이면은 여기쯤에서 이제 매수를 한 건데, 아까 여기서 팔았죠. 요 위에서 팔고 요 밑에서 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고 이제 쭉 떨어졌죠. 지금 손실이 지금 엄청나게 또 커진 상태인데, 3%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지금 깔끔하지 않은 상태고, 이때 지금 들어간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매도는 지금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려있는 상태고요. 하츠 보면은 뭐 미세먼지 이제 기사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미세먼지는 이제 거의 테마가 지금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은 이제 미세먼지는 항상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은 계속 증가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을 이제 이렇게 해주고 조정을 거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매매하면은 손실 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츠랑 위닉스 지금 똑같죠. 같이 보면은 지금 조정을 둘다 거쳐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뒤에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오긴 하겠지만은, 종목 선택이 진짜 중요한데, 이제 뭐 이제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은 키이스트, 이 시기에 키이스트를 매매했다면은 뭐 너무나 쉽게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죠. 이때 뭐 늦게 따라 붙었다고 해도 하루 조정 버티면 다음날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상태인데, 조금 불안한 종목 선정이고요. 이렇게 상승을 반등을 할 수는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하락폭이 지금 줄었죠. 하락폭이 줄었다는 거는 받쳐주는 힘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거든요. 투자자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샀습니다. 아, 외국인이 샀고요. 하츠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주방 가정용 이제 제품들 파는데, 청공조기, 환기청정기,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주로 구분이 되는 거죠. 환기 제품,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주식 총수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유통주식수 이렇게 있고, 주주에 관한 사항. 그러면은 벽산이 46.33%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하츠 매매하면서 수급 단타는 위닉스도 같이 매매했는데, 위닉스도 매수를 했죠. 4월 15, 16일에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로 매매를 한걸알수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등이 그래도 조금은 나올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